자미니, 그래서 시작할 건데요. 일단 요거만 읽어야 되겠다. 읽어볼까요? I'm a 10-year-old girl. 애 뜻은? 나는 10살 소녀입니다. 오케이, 그 다음에는 여기서부터 비슷한 말을 시작하는데요. 여기까지 읽으면 되겠네. 가볼까요? I can't understand my father. I was surfing the internet. I was winning at my favorite game. Then my father became angry. He said I wasn't studying enough. 오케이. 그래서 해석해 주실까요? 나는 이해할 수 없다. 나의 아빠를 나는 서핑 중이다. 그 인터넷에서 나는 이기는 중이다. 가장 좋아하는 게임에서 그때 나의 아빠가 화냈었다. 그는 말했었다. 내가 공부를 충분히 하지 않는다고. 오케이. 자, 여기에 이 녀석하고 이 녀석하고 그 다음에 이 부분에 해석을 어떻게 하자고 선생님이 얘기했는데, 어떻게 하기로 했어? 이거 뭐 공통점은 뭐예요, 이거? in ing 그러면 surf 뭐 study로 갖고 설명할까요? 나머지 똑같으니까 study 뜻은 뭐예요? 공부 아, 공부예요. 물론 공부란 뜻도 있죠. 근데 여기 스터디에다 ing를 붙였다는 얘기는 얘가 무슨 시로서의 뜻을 갖고 있는 데다가 ing 붙인 거예요. 핫다시 그러면 스터디 뜻이 뭔지 다시 물어볼게요. 스터디 뜻이 뭐예요? 공부하다 그러면 공부하다란 뜻일 때 ing 붙였으니까 그러면 물론 공부하다에서 뜻이 달라지죠. 공부하는 중이 또 공부하는 것 오케이. 그럼 여기서는 내가 공부를 충분히 하지 않는 것 나는 공부하는 것이 아니었답니까? 그럼 I wasn't studying은? 나는 공부하는 것이 아니었다예요. 나는 공부하는 중이 아니었다예요. 공부하는 중이 아니었다 둘 중에 공부하는 중인으로 여기서 쓰였네, 문장에서. 나 그러면 공부하는 중인이면 하다시에서 무슨 시로 바뀐 거예요? 공부하는 중인 사람들, 저기 있네, 저기. 쟤는 어떤 시 아니고. 어떤 사람들이야, 저 사람들. 공부하는 중인 사람들 어떤 시 됐으니까 어떤 시를 하다시처럼 쓰려니까 지금 여기 전부 다 뭐가 보여? 이거 워즈에 대한 얘기 좀 해주세요. M is의 과거 M is가 뭔데? M is 비동사 비동사의 과거형 썼네. 언제 있었던 일을 계속 얘기하고 있어. 과거 became. 뭐 속에 뭐 들어간 거야, became? become에다가 did 과거형. said. said say에다가 과거. did 됐습니까? that 지금 요 문장 빼고는 전부 과거에 있었던 일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that 이거 I can't understand 뜻이 뭐예요? 이해했다 무슨 시예요? 하다시 그러면 I can't understand my father의 누구의 여기 누가 다가 이렇게 있네. 누가 다 만드는 세 가지 방법 중에서 뭐예요? 양념시켜 됐습니까? 네 나머지 비동사네. 에 응? 그럼 이 대답 듣고 싶으면 여섯 가지 질문 중에 무엇을 너는 서핑하고 있는 중이었었니라고 물으면 될 테니까 What? 와디와 did you are something? 뭐시 어쩌고 어째? 에? 아 죄송해요 뭐라고요? What are you shopping? were에 대한 얘기 좀 해주세요. 월 어디 가고요? 누가 다 만드는 세 가지 방법 중에 비동사라며 이똥 강아지야. 뭐 did you야? what did you는 그렇네. 무엇을 서핑 중이었니? What are you shopping? what were you surfing? 이 대답 듣고 싶어. 내가 제일 좋아하는 게임 여섯 가지 네. 질문 중에 무엇?
그럼 뭐라고 물으면 되겠어? 너는 무엇에서 이기고 있는 중이었니? 라고 묻고 싶으면 뭐라고 또 묻겠어? What? What were you winning at? What were you winning at? 너는 무엇을 승리하고 있었니? What are you winning at? 누가 다 만드는 세 가지 방법 중에 비동사니까 비동사 규칙대로 제발 좀 따라가라고요. 어? 예. 대네 세 가지 뜻. 대네 그때. 그때. 그런 다음. 그런 다음. 그렇다. 네? 그렇다면 그러면 네. 중에서 그때. 그때. 그때가 뭔데? 그때요? 내니요. 내가 제일 네. 좋아하는 게임에서 이기고 있었던 그때 아빠는 네. 얘는 기분이 어떻겠어? 행복하죠. 해피했는데 아빠는 화나죠. 화냈죠. 오케이, angry 무슨 뜻이에요? 화난. 오케이, 그러면 여섯 가지 질문 중에 어찌 화난이면 어떤데? 그러면 니네 아빠 어땠냐고 어떻게 되었냐고 물어보면 되겠네. 그렇죠? 네. 그러면 이 대답 듣고 싶으면 자 대는 빼버리고 My father 네. became angry 해서 angry란 대답 듣고 싶으면 뭐라고 물으면 되겠어? How did your father 또 유란다 your father become 오케이, okay. 너의 아버지는 기분이 어떻게 되었니? How did your father become? How did your father become? He became angry. 화를 내셨어. 슬프겠네. 됐습니까? 네. 오케이, okay. 계속해서 He said, 그가 말하기를 네. 나는 공부하는 중이 아니었다. 어찌? 충분히. 충분히 공부하는 중이 아니었다. 여기 뭔 일이 일어났다고 얘기했는데요? 그가 말했다. 내가 충분히 공부하는 중이 아니었다라. 네. 완벽한 문장을 겉만드는 then. then? 아, that. that이 여러 가지 that이 있다고 그랬어. I like that. 저것. I like that book. 저 책. 그 다음에 이와 같이 완벽한 문장 앞에 that이 오면 내가 충분히 공부하고 있는 중이 아니었어. 라. 는 것 여섯 가지 질문 중에 왜 말했니입니까? 너는 충분히 공부를 하고 있지 않아? 에. 라고 내가 말했대. 그는 무슨 말을 했냐겠지. 무엇을 말했니? 이 대답 듣고 싶어요. 어우 길다. 이 대답 듣고 싶어. 뭐라고 물으면 돼? 와 잠시만요. 내가 궁금해져서 와서 갔어요. 누가 다를 누가 니로 바꿔서 여기 쓰면 되겠네. 무엇을 그가 말했니? What? What did he say? What did he say? 그는 무슨 말했니? What did he say? What did he say? He said I wasn't studying enough. 됐습니까? 네. 오케이. 아, 니들이 한꺼번에 몰려와서 어쩔 수가 없네요. 오늘 다 못했습니다. 다음 시간에 이어서 하겠습니다. 고맙고요. 예. 내가 세